자, 그로부터 캐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비가 오고 있습니다. 자, 캠핑장에서 이번 시간에는 좀 대품 군생들 지금 마른 잎을 좀 띄고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좀 관리를 좀 해줘야 되고, 혹시 또 해충을 탄 게 없는지 이제 이런 것들 좀 확인을 좀 해야 되거든요. 요거 다육은 이름이 뭐야 이게 슈가볼이고요. 요거는 구름다육에서 10만원에 판매를 했었던 슈가볼이랍니다. 지금은 판매를 안 하고 계세요. 없어요. 지금은 없고, 예전에 이 슈가볼을 10만원으로 대품 군생들을 취급을 하셨었죠. 네. 꽃대. 그때도 뽑고, 마른 잎 뽑고, 얘는 지금 되게 양호한 편이거든요. 어떤 걸, 뭘 얘기하는 거냐면, 주변에 그 옆에 잎들하고 막 그렇게 공간 경쟁을 하면서 얘는 그런 군생은 아닌데, 이제 그런 군생들이 있어요. 옆 다육이하고 그러니까 그 같은 형제 다육이 그 다육이들인데도 옆에 다육들하고 공간 너무 협소해서 이런 얘기를 겁나 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 계절이 물을 얘네들이 막 지금 잘 먹고 있잖아요. 물을 먹고 그 이제 빵빵해진 그 잎들을 서로 밀어내면서 약한 놈이 터지는 거예요. 약한 놈이 이제 쥐어 터지는 거죠. 그래갖고 색이 까맣게 변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파리를 뜯다가 어쩌다가 그게 깨져서 보면 막 그 진 물이 막 지글지글지글한 그런 기포를 막 무섭게 막 거기 막 세균 병균 막 겁나 많을 것 같은 그런 컨디션으로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아 얘도 좀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케어를 하면서 여러분들 이 계절을 이렇게 나면 신나죠? 좋죠? 하나씩 사실 예뻤을 때 하나씩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케어했으면 그러면 훨씬 더 좋았겠지만, 그때는 다른 다육들도 예쁘니까 맨날 사다가 분갈이하고 막 하느라고 바쁘다가, 요새는 저는 이제 분갈이 잠깐 이제 분갈이 할 다육들 분갈이 금방 안 하려면 딱 제가 이제 기준에 정한 그런 컨디션을 딱 만들어 놓고 지금 요즘에는 다육들 먼저 살피고 있어요. 왜냐면 얘네들 혹시 깍지 타고 막 이럴까봐, 경험상 작년에 여름에 깍지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럴까봐 미리 겁먹고 막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이렇게 경험 있으신 분들은 다 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완전 장비가, 마른 잎 하나 띄는데 장비 겁나 많이 필요하죠? 이게 마른 잎이 힘이 겁나 세요. 그래갖고 잘 안 떨어지거든요. 갖고 장비가 좀 많이 필요해요. 꽃대는 포셉으로. 예, 꽃대는 작은 포셉으로. 아이고, 어떻게 빗소리가 너무 큽니다. 여러분들, 빗소리 감상한다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비가 많이 오냐. 하긴 뭐 장마니까요. 아우. 이런. 씹었어요. 다육이를.
지금 마른 잎 땐이라고 저희 아빠가 앞 테이블에서 좀 떼주고 계시거든요. 저한테 오늘 몇 시에 갈 거냐 그래서 제가 저 오늘 한 8시나 7시쯤 갈 건데요. 그랬더니 8시는 너무 늦으니까 일찍 타고 그 전에 나가야 된다고. 네. 비가 너무 많이 오네. 아, 꽃대가 자꾸 꺾인다. 지금 어디부터 마른 잎을 떼야 될지 몰라갖고 제가 막 빙글빙글 돌리고 있죠? 너무 많으면 이럴 때가 있어요. 네. 여기도, 와, 속이다 시원하다. 사실 얘는 너무 야무져가지고, 보면서, 아, 너는 한동안 깨끗하겠다, 막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얘는 보니까 해충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편합니다. 요즘에 툭하면 깍지가 나와요. 그래갖고, 되게 걱정스럽습니다. 와, 근데 꽃대를 자꾸 끊어먹네. 뭐한 군데를 좀 진득하게 해야 되는데 많으니까 막 이리 돌렸다 저리 돌렸다 산만하네. 빗소리가 그냥 겁나 시원합니다. 저는 면허 딴지는요, 한 20년도 넘었는데요. 운전을 막상 하고 다닌 지가 얼마 안 돼갖고 제가 초보 운전이거든요. 하크. 일어나 무서워요. 운전하고 가는 거. 여러분들 혹시 휴가 계획 세우셨어요? 휴가 어디로 가세요? 저희는 못갈것 같아요, 휴가를. 뭐, 우리 남편이 애들한테는 야, 엄마가 다이어트를 한다. 휴가를 가도 엄마가 먹을 걸못 먹는데 뭐 휴가를 가는 게좀뭐 의미가 없을 것 같다. 맛있는 걸못 먹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다이어트 끝나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은 그게 저 때문이 아니라 우리 짝꿍이 회사에 우리 짝꿍을 대신할 만한 휴가를 가고 나면 업무를 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시스템화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래갖고 자기 때문에 못 가면서 내 얘기를 애들한테 어? 이렇게 어? 아이고야, 죄송해요. 제가 카메라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 참, 뭔 경우야? 응?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전 사실, 저는 그런 게 부끄럽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결혼을 할때 제가 신혼여행을 못 갔어요. 못 갔어요. 제가 안 간다고 했어요. 왜냐면 돈도 없이 결혼했는데 무슨 신혼여행 간다고 가갖고 돈을 몇백만 원씩 가서 더 쓰고 빚을 만들 일 있냐고 난안 간다고. 그래서 신혼여행 안 갔는데 세상에 우리 짝꿍은 그거를 또 사람들한테 아 감사 기간이어가지고 못 간다고 또 이렇게 또 이해가 안 가. 아니 그게 아니고 응? 그게 아니고 나는 어? 돈도 없는데 빚지면서 나는 신혼여행 가기 싫다고 내가 분명히 그랬는데 물론 그 기간이 제가 감사 기간이긴 했어요. 제 사무실이 감사 기간이긴 했지만 뭐 그거랑은 상관없거든요.
자, 이렇게. 와우, 이 녀석. 얘 이름이 뭐였더라? 너의 이름이 뭐였다고? 슈가볼. 얘도 젤리다육 중에 하나. 제가 막 핀셋으로 애기 얼굴 막 콕콕 찍으니까 막 걱정돼 죽겠죠? 맞아요. 남의 다육도 내 다육처럼 그런 마음이 있죠. 얼마나 좋아요? 그래갖고 저는 진짜로 제가 아줌마가 돼서 너무 좋은 게, 왜, 애기 엄마의 마음을 제가 너무 잘 아니까, 어떤 애기가 횡단보도로 건너갈 때, 혹시 휴대폰만 보고 앞을 안 보고 갈까봐 그 애를 끝까지 그 애가 건너갈 때까지 주시하고, 강아지가 자기 엄마 없이 걸어 다니는 것 같으면, 배회하고 다니는 것 같으면, 주변에 주인이 있는지 끝까지 살펴보고. 제가 그렇게 변해가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되게 이기적인 그런, 제가 그런 여자였거든요. 근데, 자, 이번 시간 요 슈가볼, 마른 잎, 이렇게 떼면서 여러분과 수다 함께 했어요. 자, 저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다육이, 엄청나게 좀 덩치가 큰 다육이, 마른 잎좀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또, 수다 떨어볼게요. 너왜안 들어가? 들어가! 아, 진짜. 이럴 때 정말 당황스러워요. 이름표를 꽂아줘야 되는데, 이름표를. 안 들어가는. 요런 애들. 뭐야, 너? 슈가볼. 저는 마른잎 떼기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